또 경남 팬분들은 또 조강래 감독 시절도 좀 조강래 유치원 시절 좀 그리워할 때도 있죠. 제가 함안에 오니까 네. 아, 또 조광래 현 대구 FC 대표이사님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또 기억이 나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들어왔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경남뉴스 진주고 출신의 김영원 김영원. 선수네요. 다른 분들께서 역시 진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뉴스 출신으로서 오늘 골을 기록했던 김영원 선수였고요. 지금 현재 김승준 선수의 골과 김영원 선수의 골이 1대1. 진주고가 또 도내의 대표적인 축구 명문이잖아요. 네. 조광래 감독을 비롯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윤일록 선수. 배출했고. 네, 또 경남 팬분들은 또 조광래 감독 시절도 좀 조광래 유치원 시절 좀 그리워할 때도 있죠. 제가 함안에 오니까 네. 아, 또 조광래 현 대구 FC 대표이사님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또 기억이 나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함안에서 2008년에 K리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상상이 네. 잘안 가시겠지만은 2008년에 누런 잔디 속에서 함안 종합 공설운동장에서 경남 FC가 이제 2연승을 달리고 있을 때 3연승을 노리며 FC서울을 함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네. 근데 그 전반에 FC서울이 먼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김은중 현 올림픽 대표팀 코치가 이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심판의 어떤 판단 미스로 인해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안 해줬는데 당시 이제 갓 부임했던 부임 1년 차였거든요. 조광래 경남FC 감독이 무려 35분간 경기 진행을 방해됐습니다. 아, 그래서 또 댓글로 30분의 추가 시간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때 하필 경기장에 이제 기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네. 당시에 제가 이제 스포탈 코리아라는 회사였는데 네. 경남FC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회사였습니다. 네. 제가 또 기자로서의 정의감에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35분이나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냐고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네. 약 두 달간가 두 달가량 조광래 대표이사 감독님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또 깨알같은 네.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거 기사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날 그게 중계가 안 됐었거든요. 아, 네. 제 기사 때문에 그게 다 알려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조광래 감독님이 당시에 5경기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하만의 기적이죠. 네. 그렇죠. 하만에서 경기 추가 시간 30분 유례 없는 추가 시간 30분에 네, 하만의 기적.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만 오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아, 네. 이 경남 유니폼 개맛살 시절이라고 지금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당시 FTX. 예. 그렇죠. 네. 약간 주황색에. 네. 왜냐면 당시 이제 대표이사님이 제주도에서 이제 당근 거래를 크게 하시던 예. 아, 그 네. 시 도화가 장미인데도 불구하고 주황색으로 가셨던 일화가 네. 있죠. 아, 또, 오늘 썰을 잘 풀어주시네요. 역시 썰어성이 또. 아, 예. 네. 저를 아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남FC 창단 주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경남FC 창단 이후에는 담당 기자로서 또 3년을 했었습니다. 또 네. 고향이 또 경남이 도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남 유치원 조광래 유치원 아시죠? 네네네. 네, 그 별명 맞는 것도 저였습니다. 아, 또 그걸로 이제 조광래 감독님과 화해를 했구나. 화해를 했죠. 유치원 만들고 네. 화해를 했구나. 네. 아. 그렇지. 지금은 이제 팀을 떠나 모 직원님이 네. 감독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그 조광래 유치원 그 누가 지었노? 서호정 기자가 지었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서. 네. 아, 또 뭐, 농약 프로님께서 호정호정 하면서 뛰어갔을 거라고. 아, 오늘 여러 가지 어록 많이 만들어주시네요. 네. 네. 아, 자, 도동현 선수는 굉장히 스피드를 잘 살려주네요. 그렇습니다. 네.